수원 광교 신도시에는 이전을 앞두고 있는 거대한 송전탑들이 있습니다. 당초 지난 1일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인근 용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10여 년간 송전탑 때문에 불안을 호소해온 광교 주민들은 계획대로 이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 내 한 아파트 단지. 뒷산에 아파트 높이와 맞먹는 송전탑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아파트와 송전탑 사이의 거리는 200m. 주민들은 입주를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바람 가능 물질인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워서 미관상으로 보기도 좀 그렇고 전자파가 바람 물질이고 이 아파트에 아이들이 많이 사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불안해요. 좀 옮겨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문제의 송전탑은 이설을 준비 중입니다.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자 아파트와 가까운 송전탑들을 산 정상 쪽으로 옮기기로 확정한 겁니다. 광교개발 사업 시행자인 GH는 지난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가 넘도록 공사는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 너머에 있는 용인 성복동 주민들이 송전탑 이설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복동 주민들은 계획대로 송전탑이 옮겨지면 성복동에서 보이는 송전탑 높이가 더 높아질 거라며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이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광교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건강권보다 조망권이 우선이냐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희는 보시면 송전탑이 밑에서부터 끝까지 다 보입니다. 뭐 이런 것과 비교하면은 정말 저희가 그쪽 말씀은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조금 너무 지역에 그런 게 좀 심하지 않을까.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설 후 송전탑과 성복동 사이의 거리는 1.2km. 눈으로 보이는 높이도 15cm 정도만 높아진다며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 철탑이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였던 철탑에서 한 15cm 정도 이렇게 조금 더 보인다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문제로 삼아가지고 이 부분을 민원을 넣는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자파에 대한 우려로부터 해방을 앞두고 있었던 광교 주민들. 공사가 지연될수록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송전탑 이전 추진은 광교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전 소식에 용인 성복동 주민들은 조망권을 비롯한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송전탑 이전 문제가 지역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성복동의 한 아파트에 고압 철탑을 떠넘기지 말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은 송전탑이 이전될 경우 50m 이상 높아져 더 잘 보이게 될 거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커뮤니티에도 조망권을 해칠 거라는 우려를 비롯해 송전탑 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 광교 해당 아파트는 송전탑이 있는 걸 사전에 알고 입주한 게 아니냐며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 아파트는 들어올 때부터 그거 알고 들어왔으니까 그걸 감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저 그냥 놔둬도 될 걸 갖다가 예 그 20매덕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옮겨야 되는지 그것도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성복동 주민들은 GH의 공사 추진에 반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송전탑 이전 반대 서명부를 제출했고 용인시 또한 권익위의 갈등 중재를 GH에도 민원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성복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데다 착공 과정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GH로 민원상 해결을 위한 그 노력을 해달라는 공문 발송을 했었고 그리고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도 해당 안건을 좀 상정을 해서 주민들 저희 시 성복동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어느 정도 수렴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이제 사업시행자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요.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달 1일 착공 예정이던 송전탑 이전 공사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GH는 이설 공사 경관과 관련해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로 결과가 나오면
용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르면 9월 말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용인 지역 주민 설명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원과 용인 주민들의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이어서 이후 절차 진행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효식입니다.